조지 클레이튼 포크는 드라마 미스터 서샤인에 나오는 미군 장교를 모티브로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1883년 9월 조선의 방미사대장과 함께 미국 일정을 함께하며 유일한 통역인으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어를 구사한 인물입니다. 미국 일정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포크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인 1884년 9월 22일부터 한반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함께 세계여행을 하며 친분을 쌓아 개화파의 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연루될 것이 들어 서울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갑신정변으로 초대공사인 루시어드 푸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포크가 대리를 맡았는데 미국 정부는 20년 전에 발생한 제너럴 셔먼호 피해 보상을 조선에 요구하라는 훈령에 반박해 조선 총독처럼 행세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어도 맞섰지만 본국 정부로부터 해임 통고와 위안스카이의 압박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져 본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조선을 떠나기 전에 정의가 굴복당했다는 모욕감에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결혼한 후 몇 년 뒤 후이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